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도 우리들은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제 1년 중에 가장 사람들이 설레는, 특별히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와서 살아갈 때 가장 다른 점, 크리스마스 때 다른 점을 말하자면은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선물을 또 나누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크리스마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가 되어지고 또 기쁨을 갖는 그러한 날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죠. 그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기쁨, 그 즐거움,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고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것과 내가 받는 선물과 비교하자면 너무나 상대도 안 되는,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내게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기쁨을, 즐거움을 가질 수 없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질까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들이 가장 기뻐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감사함이, 유익함이, 기쁨이 되어질까요?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을 살펴보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무게가 있는 그 장을 뽑자보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에는 유월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또 베드로의 배반, 부인이죠. 베드로의 부인, 그다음에 유다의 배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문하실 때, 체포하고 나서 신문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내가 그니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정말 중요한, 무게가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 장에서 예수님의 의미,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진지 그 유월절에서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살은 내 몸이라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잔, 포도주죠. 포도잔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갈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이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새 언약이 이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은 에스겔서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어떻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천하에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새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이 손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시사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끔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 넣어주신다고 했고요. 또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내 피로, 곧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공로로, 우리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즐거운 그러한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선물이라는 건 좋은 거죠. 선물 받고 기뻐하지 아니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선물들은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하죠. 스포일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또는 좋은 장난감,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아이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보는 것은 그러한 선물이 어떤 때는 그 아이를 오히려 해롭게 하는 나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진정한 선물은 우리를 이롭게 하는, 우리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정말로 우리들의 신분을 바꿔줄 수 있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지혜로 할 수 없는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떡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잔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들은 얻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범한 죄들을 정말 기억하면 나 자신이 괴로워지고 정말 답답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범한 죄 때문에 우리들은 괴로운 가운데 자책하면서, 어쩌면 또 그러한 죄책감, 그러한 어떠한 과거에 지은 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더욱더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게끔, 어두운 길로 행하게끔,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죄의 짓기를 쾌락을 삼아 살아가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범한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나는 기억할지라도 예수님은 기억하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은혜. 그래서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피조물로서 모든 죄들을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얻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부디 과거의 모든 죄들,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용서함을,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